발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품부동산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매물, 사정상 6천만원을 인하하는 금매물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충청남도 천안시가 되겠는데요. 주방가구만 수천만원이고요. 독일 수입창호 등 고급 내외장재를 사용한 시내 20분 거리 출퇴근이 가능한 전원주택 금매물 소식이 되겠습니다. 단지 내 최상단에 위치하기 때문에요. 전망도 아주 좋은데요. 영상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시면서 힐링도 하시고요. 빠르게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루돌라 내 CR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택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고급 차량도 보이고요. 정원도 깔끔한데요. 위쪽에서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이 아주 이쁘죠? 깔끔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쪽이 현관이고요. 주택이 앞쪽에 잔디마당이 있는 곳이 1단, 그리고 주택이 있는 곳이 2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부를 제가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방가구, 수천만원 하는 주방가구인데 이 브랜드는 제가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던 그 브랜드입니다. 고급스러운데 조금 더 살펴볼까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이렇게 문양이 들어가 있는 이 주방가구를 많이 보시진 않았을 거예요. 똑같은 브랜드임에도 고급 최상위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앤티크한 주방가구 등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런 것들 곳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정말 고급스럽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거실 쪽인데요. 보시면 헤링본 스타일의 TV월. 네, 이거 이 아트월을 이렇게 헤링본 스타일로 해놓은 거는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편백인데요. 무절 편백입니다. 옹이가 없는 고급 무절편백으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여러분 현장 브리핑 영상에서 확인하시고요. 자, 단지입니다. 주택이 속한 단지인데요. 지금 보시면 고급 전원주택들이 산 아랫자락에 이렇게 쭉 위치를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 고급 주택들이고요. 가까이서 좀 보시면 오늘 주택 바로 아래 보시면 텃밭이 있는데요. 여기도 오늘 주택의 매물에 포함됩니다만 현재는 이제 다른 분께 이걸 사용하시라고 해놨는데 만일에 주택을 매수하시면 이것도 같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앞에 보시면 지금 여기 자작나무 보이십니까? 자작나무가 있고 옆쪽 전망 한번 보세요. 탁 튀어있는 전망은 영구 전망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지금 외벽도 보시죠. 아주 클래식한 벽돌로 고벽돌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자작나무 있는 앞쪽에 데크도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불멍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서 보시는 전망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영상에 다 나오니까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아요. 자, 위쪽에서 좀 체크를 해볼게요. 주차장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주차 4대까지 가능해요. 여기 이제 컨테이너는 만일에 치워달라 하시면 치워드릴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쪽에 데크 공간, 네, 자작나무가 있는 데크 공간까지도 아주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넓고 시원시원한 전망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뒤편 보겠습니다. 뒤쪽에도 텃밭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텃밭 공간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쪽이 바로 불멍과 함께 멀리 전망을 확보하고 힐링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2층에 이쪽 발코니 공간도 전망이 잘 나오니까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상공에서 본 경계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안쪽이 오늘 주택의 경계가 되겠고요. 이쪽에 텃밭 보이시죠? 예, 텃밭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망은 거실 주창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남서향이고요. 이쪽이 남향이 되겠습니다. 햇살은 오전부터 해질 때까지 가득가득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매물 현황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번호는요, 1766번이 되겠고요. 면적은 757제곱미터, 229평입니다. 연면적은 198제곱미터, 무려 60평이 되네요. 지목은 대지가 거의 200평 가까이, 199평이고요. 나머지 도로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은 3개고요. 다락방까지 하면 거의 4개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3개가 되겠고요. 일반 목구조입니다. 19년 8월에 사용 승인받았으니까 뭐 오래되지 않았죠. 2층 주택입니다. 거실 주창 기준으로 남서향이고요. 마을 지하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광역상수도와 또 오폐수 직관으로 곧 연결이 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름보일러 난방을 하고 있고요. 벽난로를 또 보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은 2대입니다만 4대까지 주차 가능하고요. 보존관리 지역입니다. 즉시 입주 가능하고요. 특장점 체크해드립니다. 주방가구만 수천만원, 특별함이 가득한 충남 천안의 전원주택 금매입니다. 탁 트인 벚꽃길로 유명한 천변 전망이 나오고요. 고급 전원주택 단지 내 위치를 합니다.
고급 내외장재를 사용을 했는데요. 독일 시스템 3중 창호를 사용을 했고요. 무절편백, 다양한 목재들, 수입산 목재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최고급 주방, 키친바흐 시공이 되어 있고요. 빌트인 시공이 되어 있는 식기 세척기, 오븐, 냉장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넉넉한 주차 공간과 데크와 휴게 공간 및 테라스까지 힐링이 가득합니다. 천안 시내까지 20분이고요.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출퇴근 실제 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요. 생활권과 도로망까지 우수한데요. 기존에 7억 5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금매가 6억 9천, 금매가 6억 9천에 소개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주택, 펜션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많이 많이 접수해주시고요. 이쁜 항공 영상과 현장 브리핑으로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빠르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자, 오늘 주택의 현장입니다. 이미 앞선 항공 영상과 전체적인 현황들로 오늘 주택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주택은요, 뭐니 뭐니 해도요, 여기는 고급 전원주택 단지 형태로 조성이 되어 있는 곳에 상단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전망도 좋고요. 산 속에서 내려오는 산바람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맑은 천에서 또 불어오는 바람까지 탁 트인 전망까지 완전히 가지고 있는 오늘 주택입니다. 자, 오늘 주택 대략적인 내용들은 다 체크를 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현장에서 꼼꼼하게 체크를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이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밑에 벽돌로 이렇게 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아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치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주차는 4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차량이 2대가 교행할 수 있도록 단지 전체가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고요. 지금 뭐 상수도라든지 그 다음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연결되는 오폐수들도 곧 예, 다 집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쪽 들어가 볼게요. 자, 이쪽 주차장을 제외하고서는 잔디마당과 아주 고급스러운 수종의 나무들이 쭉 채워져 있습니다. 볼까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자, 이쪽 통과를 합니다. 이쪽에 잔디마당으로 되어 있어요. 잔디마당 되어 있고, 테이블들 있고요. 이쪽이 1단, 지붕 2단, 3단, 뭐, 요렇게 해서 조금 더 높게 해서 멀리 전망까지 완전히 확보를 해두고 있습니다. 쭉 볼까요? 소나무들, 반송 뭐 이런 것들도 많은데 전정을 참 잘 해두셨어요. 보니까 수형들이 아주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좀 더 가볼까요? 얘는 거북인가요? 네. 아주 이 조형 소나무들이 자리를 잘 잡았네요. 자,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텃밭 공간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이쪽에 있고요. 그다음 뭐 향나무도 있고 소나무 있고. 자, 이쪽에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이게 다가 아닙니다. 곳곳에 이런 테이블들이 쭉 깔려 있어요. 어디든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해놨고요. 자, 이쪽에 야외 수도가 하나 있습니다. 야외 수도는 좀 전 수도 말씀드렸죠. 여기 마을 전체에서 사용하는 수도, 그걸 사용을 합니다. 현재는 그래요. 상수도 그리고 오폐수도 직관으로 곧 작업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쪽으로 한 단 더 올라오게 되면, 자, 전망을 한번 볼까요? 바로 앞에 자작나무가 있습니다. 자작나무 보이시죠? 아주 편안해 보입니다. 자, 멀리까지 전망을 한번 볼까요? 자, 보시죠. 앞쪽으로 저 멀리 천이 흐르고 있고요. 그 지방도로 쪽으로 차량들이 쭉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너편 쪽에도 고급 전원주택 단지들이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교통도 좋고요. 또 많은 분들이 뭐 캠핑이나 이런 것도 많이들 오시는 곳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있는 이 단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뒤쪽 산으로 되어 있고요. 앞쪽은 탁 튀어 있고, 그리고 고급 주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게 같이 거주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밑에 바닥은 이렇게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자, 데크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올라왔습니다. 데크 목을 보시면 이쪽으로 쭉 해서 현관문 쪽하고 이쪽 쭉 연결되는 곳곳을 다 데크로, 나무 데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앞쪽을 보시면 이쪽도 나무 데크인데요. 상태 괜찮습니다. 뭐 건령이 오래되질 않았기 때문에 오일스테인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시고 도색만 좀 하시면 충분히 오랫동안 쓰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오늘 시원하네요. 이 자작나무에서 그 나무 가지 사이로 이 바람 소리가 아주 시원하게 들립니다. 아주 청량감이 좋네요. 자, 여기도
데크 쪽에 의자가 또 있습니다. 곳곳에다가 의자를 놔놓으셨네요. 나무 그늘 아래 시원한 바람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자, 이쪽으로 좀 더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쪽은 앞쪽에 포치처럼 해서 뽑아놨습니다. 쭉 해서 쭉 앞으로 나와 있고요. 자, 이쪽도 데크목이 있는데 여기는 또 컬러가 조금, 그죠? 약간 파란색으로 되어 있군요. 자, 가봅니다. 안쪽에서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다 바깥쪽을. 자, 여기는 주방 쪽과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 우리 보통 유명한 건축 잡지나 또 이런 또 사진들 전문으로 하는데 보면 이렇게 해서 옥상 정원처럼 만들어 둔 곳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딱 앉으시면 불멍하시고 멀리 전망도 같이 보시고, 아우, 좋으네요. 여기 비나 눈이 내리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쫙 눈이 날리고, 그죠? 매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포치처럼 아니면 썬룸처럼 만드시는 것보다 지금 이 상태가 더 매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쪽 내려가 볼게요. 이쪽 내려가면 텃밭을 여기도 만들어 두셨습니다. 여기 지금 쭉 돌아보면요. 숯갓도 있고 상추들이 쭉 자라고 있습니다. 고추도 있고요. 옆으로 쭉 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는 야자 매트로 해서 흙을 밟지 않도록 또 이렇게 깔아놨고요. 자, 이쪽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 보실까요? 이쪽도 관리하시면 돼요. 텃밭으로 꾸미시면 되고, 옆집과는 이 나무, 목재로 담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요,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이쪽은, 보일러는 기름 보일러예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좀 지나가 볼까요? 또 밑에 하부를 좀 보죠. 밑에 보시면 기초공사가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만 한 70, 80 정도 높이를 기초공사를 해놓고 그 위에다가 집을 건축을 하셨네요. 네. 자, 올라왔습니다. 여기 그 포치처럼 되어 있는 공간 위쪽으로는 2층 공간과 2층의 발코니와 또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아, 요렇게만 보면 진짜 그 유럽의 어디 잡지책에 나오는 그런 공간처럼 보이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외관은 지금 이쪽에 고벽돌로 빨간색과 금은색 계열로 해서 고벽돌로 외관을 해놨고요.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게 약간 남서양입니다. 남서양이고 햇살은 그렇다고 해서 뭐 잘 안 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잘 들고 또 오후, 노을까지도 같이 함께 보실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딱 알맞은 정도의 관리 하실 수 있는 규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이제 내부 들어가서 내부를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제 궁금해하실 내부를 공개해 드릴 텐데 내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현관 들어갑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목재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거의 다 자재 자체가 수입산 제품들이 많습니다. 목재들도 좀 보시면 되고요. 편백나무들 뭐 이런 것들도 무절로 해서 아주 좋은 것들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자, 먼저 현관 오른쪽에 신발장이 있는데요. 이 신발장도 한센 브랜드로 해서 아주 고급스러운 컬러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실이 꽤 넓어요. 네,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자, 안쪽 들어갑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중문이 있어요.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를 통과를 하고요. 쭉 들어왔습니다. 위치를 좀 짚어드리면요. 오른쪽에 방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욕실이 하나 있고요. 쭉쭉 나가보면 주방과 거실 그리고 다용도실 이렇게 있습니다. 1층은 방 하나, 욕실 하나입니다. 그리고 2층 계단으로 올라가면 2층에 가면 거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방이 둘, 욕실이 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락까지 있어요. 총 방은 셋. 다락방까지 하면 4개가 되겠죠. 거기다가 욕실은 3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부터 쭉 가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아주 매력적입니다. 와, 이거 어떻게 하죠? 밑으로 내려가서 네, 보여줄 게 많으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쪽이 거실인데요. 거실을 조금 한 단 낮게 해놨습니다. 주방을 조금 더 높게 이렇게 해서 조금은 색다르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목재가 벽지를 대체합니다.
목재를 많이 많이 사용을 해놨어요. 자, 쭉 볼까요? 먼저 주방 쪽을 바로 한번 보죠. 자, 주방을 보시면 주방 가구는요 키친바어입니다. 아주 제가 키친바어를 많이 봤는데 꽤 고급스러운, 이렇게 꽤 고급스러운 컬러와 디자인은 많이 보질 못한 것 같습니다. 네, 키친바우의 빌트인 가구들입니다. 최상위 레벨 되겠고요. 독일식 시스템 주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안쪽에는 냉동 냉장고가 들어가 있고요. 자, 이쪽 쭉 돌아볼게요. 상당히 넓고요. 딱 그냥 느껴지는 게 고급스럽습니다. 네. 자, 볼까요? 이쪽에 가운데 큰 아일랜드 식탁처럼 해서 큰 게 빠져 있습니다. 여기 조리대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상판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빌트인 아래쪽에 식기 세척기, 그 다음에 개방형 후드가 있고요. 인덕션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수입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는 오븐이 있습니다. 오븐도 들어와 있고 이쪽 안쪽에는 전자제품들이 들어와 있어요. 컬러가 아주 좋네요.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여튼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식탁을 대용할 수 있는 공간 의자들이 또 하나 있고요. 자, 위에 천장도 한번 보실까요? 위쪽은 다 편백입니다. 제가 봤을 때 무조건 편백이에요. 그리고 옹이가 없는 아주 무줄 편백을 사용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다가 등도 아주 화려하게 되어 있고요. 자, 이런 등도 골드로도 되어 있군요. 북을 부른다는, 불을 부른다는 골드로 등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식탁 자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아주 앤틱한 느낌의 식탁들로 자리를 마련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지금 바깥쪽 한번 보실까요? 지금 문이 있죠? 이 문을 여시면 바깥쪽에 아까 그 제가 불멍한다는 그쪽으로 바로 연결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문만 여시면 돼요. 이 창호들은 독일식 시스템 창호입니다. 3중 로이창이에요. 아주 두터운 거의 한 5cm 이상의 아르곤 가스가 들어가 있는 시스템 창호입니다. 뭐 소리가 아예 안 들립니다. 바깥쪽에 소리가. 그 정도로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 상호 협의들을 좀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거실 쪽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쪽을 쭉 보시면요. 자, 밑에 한 단 아래쪽으로 위치를 합니다. 지금 주방보다 한 단 아래쪽으로 해서 조금 독특하게 구성을 해놨고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꽤 넓습니다. 그죠? 밑에 바닥은 아주 짙은 색 컬러에 지금 강마루 고급스럽게 마무리를 해놨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도 보시죠. 이렇게 보시면 소파 자리들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파들도 꽤 고급스러운 제품들이군요. 자, 그리고 층고가 꽤 높습니다. 층고가 전체적으로 한 6m, 7m 정도 될 정도로 높게 해놨고요. 지금 목재를 보시면요. 밑에 하부에 이쪽에 또 편백으로 마무리 해놨고요. 자, 이쪽 오른쪽도 한번 볼까요? 자, 이쪽 벽체 TV월 쪽을 보시면요. 헤링본 스타일로 목재들을 다 이렇게 시공을 해놨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시공을 하신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주 고급스럽게 마무리를 해놨고요. 지금 벽지가 없어요. 벽체를 다 나무로 덮어두셨고요. 위에도 지금 아주 고급스럽게 모양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뭐 삽질 이거 다 돈이에요. 그만큼 많은 비용을 투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는 온풍기 이미테이션입니다. 그냥 벽난로처럼 돼 있는 것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서 좀 특징으로 볼 거는 좌우측으로 해서 창이 많이 나 있습니다. 역시나 독일식 시스템 창호인데 이쪽은 거의 통창이네요. 그죠? 바깥쪽 전망이 그대로 눈에 들어옵니다. 네. 자, 우측으로 시원시원한 전망들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위에는 높이가 조금 낮게 되어 있습니다만 다 목재 편백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무절 편백으로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이쪽에 벽난로가 하나 보조 역할을 합니다. 이 벽난로를 보시면 지금 밑에도
대리석, 그리고 뒤쪽에 벽돌, 이렇게 해서 열 전도되지 않도록 해놨고요. 얘는 이제 보조 역할을 하는 거죠. 아주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톤 자체가 나무 컬러로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주방까지도 아주 묵직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요. 자, 이쪽에는 이렇게 보시면 세탁 공간입니다. 세탁 공간이 자리를 합니다. 이쪽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있고요. 이쪽에 냉장고 하나 더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쪽으로 또 가볼게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가 욕실입니다. 불을 켜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욕조가 들어와 있고요. 깔끔합니다. 전체적인 톤 자체가 여기 쪽은 또 약간 회색 톤으로 되어 있군요. 예. 욕실 역시 창호 다 이렇게 수입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기 사실 안방이 아닙니다. 2층에 가야지 안방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게스트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들도 다 이쁘게 나와 있고요. 아, 여기도, 여기는 이제 벽지군요. 그리고 천장은 이렇게 해서 편벽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아, 이쪽에도 정원 쪽이 전망이 다 나오네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2층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나무 계단으로 전체되어 있고요. 편백이고 왼쪽에는 지금 자작나무로 보여집니다. 왼쪽에는 자작나무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자,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 공간. 자, 이쪽은 이제 취미 공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쪽도 역시 좌우측으로 창이 쭉 나 있고요. 뭐 햇살 뭐 좋고 채광도 좋고 바람도 좋고 다 좋습니다. 자, 이쪽이 2층에 발코니가 되겠습니다. 이쪽 나가시면 전망이 진짜 좋습니다. 멀리까지 다 한눈에 싹 들어오고요. 자, 여기도 나무로 쭉 해놨습니다. 자, 여기도 나무 이제 그 손잡이 기둥들 다 되어 있고요. 이쪽은 또 자작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 단 더 올라갑니다.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방들이 나타나는데요. 좌측 우측에 방이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와, 한번 볼까요? 네, 이런 형태입니다. 층고도 높고요. 그리고 TV가 있는 쪽 뒤쪽에도 목재를, 아주 고급스러운 목재를 판처럼 TV월을 만들어 뒀고요. 자, 오른쪽 역시 창호 시원합니다. 시스템 창호 설치가 되어 있고 위에 천정도 보시면 여러분 단을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1단, 2단, 3단, 4단, 5단. 네, 요렇게 단을 나눠서 또 입체적으로 꾸며 놓으셨고요. 침대가 아주 큰 게 들어왔는데도 공간은 여유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문이, 목문이 하나 있고요. 이 목문을 통과하게 되면, 자, 이쪽에 붙박이 장이 나타납니다. 시원한 한샘의 붙박이 장이 있어요. 예. 지금 1층에 그 신발장 있었죠? 예, 그런 것들하고 동일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욕실입니다. 2층 욕실이에요. 자, 이게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 두 번째 욕실이죠? 예, 그리고 이쪽에 파우더 공간 별도로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층이 이제 안방이다 보니까 2층이 이제 안방에 이런 드레스룸을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 에어컨도 있고요. 이 창호를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잘 뽑아 두셨네요. 예, 요거가 오늘 주택의 장점 중에 하나로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쪽 복도 형태로 되어 있고요. 들어가 봅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 왼쪽에 2층의 욕실입니다. 공동 욕실이에요, 2층에. 그러면 지금 세 번째 욕실 보여드리는 겁니다. 깔끔하게 관리하고 계시고요. 자, 이쪽에 세 번째 방, 2층의 두 번째 방, 전체적으로 세 번째 방입니다. 한샘 브랜드의 붙박이 장이 미리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들도 아주 시원시원하군요. 좌측에, 우측에 할 것 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지금 이제 밑에 쪽에
풀이 묻어나서 지금 약간 얼룩져 보이는데요. 도배하고 나면 이런 정도는 다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쪽에 이제 다락으로 가는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으로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락, 예, 올라가 볼게요. 자, 올라갑니다. 계단 형태를 약간 돌아가도록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다락이 있습니다. 다락 공간도 역시 넓고 시원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난방은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 판넬이나 이런 것들 하나 설치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창들이 많아서 환기나 이런 것들은 뭐 채광 아주 좋고요. 밑에 아래쪽에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냥 방으로 하나 그냥 계산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높이가 꽤 높아요. 네. 설계 자체가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군요. 자, 이제 내려가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서 마무리를 할까요? 1층에서 할까요? 네. 자, 가보겠습니다. 시원시원하네요. 고급스러운 자재들도 좋고요. 자, 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이곳은 충청남도 천안입니다. 천안. 천안에 아주 고급 전원주택 단지 내에 상단에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고급스러운 자재들을 다 이미 확인하셨을 겁니다. 직접 거주 목적으로 지으셨던 집이라서 지금 뭐 키친바어라든지 독일산 수입 창호, 시스템 창호입니다. 이런 것들도 설치가 다 되어 있고요. 목재들도 다 수입산, 그리고 편백도 무절 편백으로 사용을 해놨고요. 뭐 나무들 정원, 그리고 바깥쪽에 데크 쪽에서 있는 전망, 뭐 하나 빠질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체크하시고요.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급스러운 집 오늘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주택, 펜션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십시오. 이쁘게 담아서 또 소개해 드릴 텐데요.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유료 아니에요. 유료 아닙니다. 네.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주택 펜션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